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켓절 2! 드디어 시작을 하였습니다. 출품된 작품은 대략 400개 정도였을 것이고, 이번 작품의 검열 대상은 순위 높은 건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단지 팬아트적인 느낌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니켓절의 목적은 웃기거나 드립성이나 센스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팬아트적인 거는 정말 퀄이 높은 게 아닌 이상은 죄송하지만은 이번에는 잠깐 생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 퀄이 낮아도 내가 개꼴 받거나 이 사람은 광기가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미쳐있다, 미쳤다, 정상이 제정신이 아닌 일상생활 불가능하다 싶은 사람을 일단 남겨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이자 심사위원, 작년 니켓절에서 은상을 차지했음, 많은 사람들께 애니메이션의 감동을 느껴줬던 그 사람, 유사 소지섭 옙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니켓절 약간 뭐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런 거. 이번에 제가 좀 볼 거는 병맛? 병맛. 그러니까 오늘 심사 결과를 저희가 다 내진 않습니다. 이건 따로 회의를 할 거고. 아, 그리고 아, 이건 미라두님 오시면 말씀하셔야겠다. 자, 일단 그럼 다음 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아, 스포라고요? 그럼 못 들은 척 하세요, 님들이. 자, 다음 사람 대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 제가 힌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 그래요? 저희 둘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아, 이분의 비주얼이 굉장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이유가 있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니켓절 2등에 나왔으면 1등도 나야겠죠. 금상을 차지했던 웹툰 꽃보다 와나나의 주인공 미라주님 모시겠습니다. 오, 종이의 집이야. 미라주님께서는 이제 얼굴 공개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좀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주님 잘생겼다고 지금. 아, 전 시즌의 패왕들은 프로듀서로 등장하는 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을 이제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 보시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희망편은 요 별이 달린 것들이에요. 이 별이 달린 것들은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편에 가깝고요. 이제 별이 없는 경우들이 절망편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매일 한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투게더를 보는 것보다는. 자, 첫 번째 메일 작품입니다. 제목은 나이. 나이? 나이. 내 나이 23세. 이젠 돈세각뿐이다. 전 올해에 27살로 아직 밀어놓은 게 없습니다. 사와타리 카즈미, 29세 독신. 나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23세, 이젠 돈세각뿐인 김은별이 있고요. 이거 워너우인데 코만 찍어놨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긴 한데 이거 은별이가 만든 거예요. 어쩐지 정성이. 예, 예. 어디서 이런 딸들 찾았는지 기괴해. 얘도 진짜 보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 이 사람 기발하다. 제 엽사를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해서 작품을 만드신 분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던 작품입니다. 작품. 와, 뭐야. 개씨. 이게 뭐라고 이거는. 와, 뭐야. 다음 작품은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5위 안에 들 거란 자신이 좀 있는 분. 그래. 심지어 그림 딱 일러스트 한 장 냈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의 신청으로 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보고 야, 이런 퀄리티인데 내가 안 받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메일을 받게 된 그분이에요. 그 정도. 와, 이거는 진짜 하나의 어떤 작품 같아가지고. 와, 진짜. 와. 이게 그림체도 다 드러나고 인체나 뭐 색감이나 너무 다 완벽하게도 퀄리티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 진짜 완벽하네. 근데 진짜 그림체랑. 근데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진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또 제대로 된 특이더 느꼈죠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냥 와나나랑 김은별이랑 원호구. 자, 20개예요. 뭐야? 와, 제가 이거 안 봤거든요. 제가 마지막 거는 안 봤는데, 와우, 와우.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첫 번째 그림 누구예요?
와 뭐야? 와 거의 실시간 니켓절. 어, 감사합니다. 좋다. 그릇된 어지럼에 대한 빛의 한숨. 이게 제가 통과시켰던 거의 유일한 시 중 하나입니다. 아 시예요? 네. 약간 한국적 부금이 가야금 소리가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한 아야 유튜브에 원어구에 비중을 좀 늘려줘라. 불상해서 불의 사실 널 가짜고 완한 새끼라는 시였습니다. 자, 똥 싸다 급하게 만든 늦게절. 얼마나 급했는지 볼게요. 존나 급했죠. 와, 왜 허물을 벗으셨네. 행위예술인가? 아니에요. 완하다 먹방. 기괴해요. 이분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씨발.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에 늦게절로 매지. 니켓츠 또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번에도. 작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호흡을 쓰는 원호. 어 잘 그리셨는데. 물의 호흡을 쓰는 은별. 이제 번개 호흡 왓짱까지 이제 색깔 맞춰서 그림을 그리신 거고. 니켓츠 시즌 2에 대한 영상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게 근데 순수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이거 순수 애니메이션 같은데? 어 그래요? 네. 와 미친. 오. 아 이거 음식물 쓰레기 이거. 아. 포네이션. 와. 와 미친 씨발. 아 맞네! 와, 와. 저 고등 개쩔었다! 우와. 난 다시 먹였어요! 센스 엄청난데?
와. 이거 영상 진짜 안 봤어요. 거짓말 아니고 영상 안 봤고요. 이거 작품 보고 아, 이 정도면 애니메이션도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통과시킨 거였거든 그냥? 너무 강력한데요? 이거는 최상위권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와 너무 강력한데? 대박이다 진짜. 와 너무 뭐야 씨발 진짜 개새끼야! 난 없잖아. 아니 머리. 아, 머리. 여체와 니켓절 TS입니다 이번에도. 근데 내가 이걸 뭘 느꼈냐면은 이상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이쁘다. 아 사실상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그렇지 이분도 5위 안에 들어야 되는 분이 맞습니다. 이거 자작곡이야. 원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작사 작곡 다 싹 다신 거예요. 와. 일상 꿀팁 니켓절 2 공모전 1등하는 법. 제가 이번 니켓절 통틀어서 가장 열받았던 게시물이에요. 이거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은별이한테도 공개했더니 은별이도 이게 뭐야라고 했어요. 니켓절 1등하는 법 단단단단단. 안녕하세요 이님들 깨어리 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지 예민해가지고 카티에서 포스팅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니켓절 2 공모전 1등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니켓절은 인터넷 방송을 만화님 개최하는 단기자랑 대회예요. 1등 상금이 놀라지 마시라 호곡호곡 무려 20만원. 이렇게 좋은 공모전이 있었다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도전해서 1등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일신정 되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씨발 안 했어 작품을. 작품이라고 하면 요건데 아니 X같아가지고 아 진짜. 다음 거는 또 별이 있습니다. 별 64개야 너무 많다. 야 맞아 이분 퀄리티가 와 이분 엄청나더라고. 와 뭐야? 와 이게 그냥 그림을 그냥 잘 그려요 이분. 아 너무 훌륭하게 잘 그리셨어요. 마빌리지 뭐야? 아 진짜 존나 빠르네. 아 이건 또 뭐야 씨발. 와 살구 깡패를 많이 사랑한 그림 초보의 그림. 이분은 진짜 제 방송에서 살구랑 깡패만 냅다 파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림도 오. 아, 직접 그리셔서 이거 약간 그거 액자 네. 형식으로 하면 그리고 애정이 돋보여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추르. 느바르 와나나 36개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와 나 이거 엄청 갔는데 나 이것도 갔는데 원호 부분이 진짜 와 이거 작품 너무 훌륭했습니다. 크루스 슬레이어 야 착한 뜻은 돈에 하는 뜻은 이제 중1 올라간 사람의 그림 미래가 어둡구나. 친구 뭔 추천해 준 거야? 친구 잘못 적었어. 자기야 왜 또 칭얼거려? 왜 이러세요? 에반데 삼진 에반.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아이템 너무 훌륭했는데 너무 아쉬웠던 거 Y장 모드를 업데이트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리펜더스 추가되면서 이걸 못쓰게 됐는데 고릴라 원호그 원하나 투 이거 봐 은별이 같은 경우는 우와. 이렇게 해서 노래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원하나는 가짜 코가 날아다니고 벨라리움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꽤 상위권에 들어갈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행운의 가짜코 201 34개 받은 상당히 우수 작품입니다. 행운의 가짜코 우정의 진짜코 웹툰 작가로 시작해 방송인이 된 와나나 고릴라 한 마리와 원어를 데리고 승승장구한다. 1,400만 명이야 유튜브? 와 천만 원 맞박다니 지지를 받는 다나는 정계 진출 제안을 받기도 한다. 그러던 너는 흠칫 뭐야 파워드랍도 아니에요 그게 내 받은 야호! 빨리 끝내요! 존나 잘 그렸어요. 띵! 꽝! 탕! 퐁! 퉁! 돼지!
내코 씨발. 깡패세군은 파워드론도 에어로벨트 그리고 완화의 현금제수를 모두 챙기듯 달아난다. 이래서 톡터 이씨야. 아악! 어? 아악! 아악! 우호? 귀가 내 아파. 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씨발 이게 뭐야 씨발. 오 여기 27개. 27개. 아! 이분 정말 훌륭해요. 이분 거는 진짜 제가 어떻게든 받아보고 싶어요. 자 이분은 이제 은별이 얼굴을 3D로 제 얼굴을 3D로 다 3D로 딴 거야. 그래서 직접 기본 토대를 잡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드시고 우와 완화나 저걸 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 이거 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사야겠으면 돈 주고. 이거 봐 너무 탐나. 우와. 복제 완화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거는 이분 거 상위권에 넣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분 건 진짜 배경화면 이런 데 너무 쓰고 싶을 정도야. 봐봐. 오 너무 아늑하고 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누가 날 소환해. 니케철. 오! 하찮은 그림쟁이 니케철 공략이라고 하는데 조회수가 아 저기 추천수가 상당히 높았다고. 오! 이분 거 위험합니다. 이분 것도 배경화면 삼고 싶어요. 엄청나게. 이거 봐. 와.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어. 와. 와. 프로틴. 일단아. 멈춰. 제발 유리 멈춰. 와나나 군대 후임 원호고와 와나 어 원호고와 와나나 그 일대 기억하시는 네, 분이 아, 그분 아니에요 어. 그 씨발 고라니 운전하고 있는 고라니랑 이걸로 두 칸만 존나 우려먹어가지고 듣겠죠 상위권 가던 애예요 원호고 이 자식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니 제발 이 새끼 너무 이 새끼 너무 침착해 하지마 오노야, 너 대체 어디야? 약속 시간 내일이잖아. 어, 깜빡했다. 뭐 까먹었대, 까먹었대. 너 집이지, 어? 미안해, 형. 뭐 하느라 약속까지 까먹었어? 야동 보고 있었어, 씨. 이번만 봐준다, 빨리 튀어와. 고마워, 형. 그 뒤지라 하는데 미친 새끼가. 아이 씨발 금붕. 아, 금붕 진짜. 아. 메이드 쇼타 왓짱과 함께 모자이크 함. 뭘 모자크한 건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자 와밀리 그림 세 장 그럼. 와 이것도 이것도 와 이거 리얼 배경감. 와 저 이거 완전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 하면서 약간 와밀리를 만든 거 행복감을 느꼈다니까. 되게 아늑하잖아. 와 진짜. 군대 후임 원호가 와나 2가 있네. 진짜 대박. 오늘 왜 큰일 났어. 이걸 왜 말해 씨바 옆에 컵이 있어 어 좀 참아 아무래도 차라리 품위가 있지 형 바지 벗어놨잖아 그러니까 띠링 아니 씨발 쩐다 씨 아 개빡치네 씨발 아니 씨발 그렇게 싫어가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이제 존나 그분 없네 극장판 포스터래요 아 이것도 너무 진짜 극장판 아이 애들용 극장판 저기 애니메이션 같아가지고 어 너무 감탄하면서 봤어 이거 몸 좀 풀어봐 풀지마 묶어 씨발 존나 아 이거 스케치까지 땄던 거였어 씨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씨발 멈춰 진짜 멈춰 제발 고양이와 함께 춤을 이것도 존나 기괴해요 저게 뭐야 이건 영상 안 봤는데 너무 젖같아가지고 아 코 터질 것 같아 아 씨발 아 씨발 이럴수가 아 전 이분도 상위권에 주고 싶습니다 최소한 족같은 상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대 완화나 근데 이제 마크를 곁들인 뭐야? 오 마크인가 보다 니케쩔? 이거 뭐야 씨발 뭔가 함정이 있는데? 와 이렇게 뼈대 만들고 와 미친 와 와 와 안에를 원형 개대부터 원형으로 만들어놨어 어 센스있다 아 오 와 대박이다 어디로 들어가? 아이씨 와
와 미쳤다. 와. 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어 이분도 저는 상위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박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방소년. 아이 이 새끼 총 같은데 뭔가 이 새끼가 계속 나한테 형이 이걸 보고 열받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이질을 해가지고 내가 씨 안 봤거든요 꼭 참고. 띵동. 뭐야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이 개새끼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好きで好き好きで どれだけ強い予算決定